네, 여러분 안녕하세요. 과천과학관 정광훈입니다. 저는 물리학을 전공했고요. 여러분 중에 자석은 어떻게 만들고, 그리고 N급과 S급은 왜 계속 그렇게 생기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. 자석은 우리가 이제 철 같은 금속 같은 이런 광자성체라고 부르는데요. 그 내부에 어떤 전하 배치가 한 특정한 방향으로 이렇게 배치가 잘돼 있는 그런 물질이 있어요. 근데 그런 것들도 부분적으로만 한쪽 방향으로 배치가 돼 있기 때문에 자석의 성질을 띠지는 않습니다. 약한 이제 자석을 띠기도 하는데요. 우리가 쓰는 막대 자석이라든지 아니면 네오디늄 자석 강한 그 연구 자석 같은 경우에 그런 강자성체들의 자기장을 흘려줘서 영구적으로 어떤 특정한 방향으로 이제 자기장이 형성될 수 있도록 만든 것들입니다.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강자성체인 물질에 강한 자기장을 흘려줘서 계속 그 자기장이 유지될 수 있도록 만든 것이 자석이 만들어지는 원리가 되겠습니다. 그리고 자석을 쪼개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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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N급과 X급이 계속 생기는 거죠. 물질은 어떤 특정한 방향의 자석을 띠는 이제 그런 형태 아주 작은 영역에서부터 N급, S급 이런 식으로 이제 돼 있는데 그것들이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잘라도 또 그렇게 연결되어 있고 잘라도 채 계속 잘라도 그런 것들이 계속 그 방향으로 남아 있기 때문에 N급, S급은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. 결론적으로 우리가 막대자석의 N극을 반으로 자르더라도 그 안에는 N극, S극이 계속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잘라도 또 그대로 남아있는 것이죠. 네. 여러분 질문에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. 네. 여러분 안녕.